안녕하세요. 기아타 유저 나잔입니다. 오늘 좋은 승리를 드리게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4번 타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 순간마다 제가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승리를 줄 수 있는 홈런을 치게 되었다는 건 뭐 선수로서 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시즌이 시작이 되어서도 좋은 홈런과 타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기억하는데 좋은 거였던 건 기억이 나는데 처음부터 좋았다고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첫 단추부터 잘 깨진 벌써 설레는군요.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아직 첫 단추는 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잘 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좀 더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시즌 때 좀 더 멋진 나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. 저도 몰라요. 감독님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마땅히 세레모니 같은 게 준비되지 않아서 이게 약간 하와이식 인사라고만 알고 있지 뭐 그렇게 별 뜻은 없이 그냥 선수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야구 팬분들 또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던 이제 야구 시즌이 개막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마지막 연습 게임을 통해서 승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게 또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 야구장에는 많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오시지 못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마음속으로 받은 만큼 선수로서 또 고참 선수로서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승리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올해는 겨울 야구를 꼭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이민우입니다. 오늘 한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번 경기에는 포볼 많이 줘가지고 오늘 포볼 안 주려고 공격적으로 승부한 게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오늘 공 좋으니까 공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포볼 배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끝내자. 힘 좀 아끼려고 가볍게 던지다가 좀 안타 맞은 거 그냥 이제 주자 나가고 이제 또 힘으로 승부해서 빨리 막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점수 난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꼭 그런 거 신경 쓰고 좋아하면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 안 났다 생각하고 내 거만 잘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뭐 쉬는 날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해요. 5일부터 개막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야구장을 찾아오시진 못하지만 일단 TV로 많은 시청 바라고 저희 기아 타이거즈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꼭 풀타임 선발로 잘 돌아서 팀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